내일 새벽에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 큰일 났다. 특강 시작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월요일날 시작이면 토요일날 어느 정도, 토요일을 어느 정도 바이오리듬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평일이잖아. 오늘 또 늦게 들어가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조사 모사긴 한데, 금방 가겠죠? 여름 특강 뭐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양이. 네, 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요. 예전에는 4주가 넘었었어요, 옛날에 여름 방학. 근데 작년에. 그런데 3주 반 정도 된 게 한 5, 6년 됐어요. 5, 6년 됐어요. 그게 학사일정 때문에. 그 주 5일 수업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주 6일 수업했던 거 알아? 놀토. 토요일도 수업했던 거 알아? 그러다가 놀토로 바뀐 거 알아?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안 갔던 거? 그 다음에 아예 안 간 거야. 너희들은 아예 토요일 처음부터 안 왔니? 네. 토요일날 격주로 나간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 너희들은 그게 흥분하다. 선생님은 토요일 수업 계속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자, 1262번. 너네 그 대칭이동 10가지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죠. 써가면서 외웠어요? 그 외운 친구들은 아마 손쉽게 다른 친구들이 3분 동안 풀 거, 나는 30초 동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외우라는 거 하는 거 반드시 암기하고 해요. 자, 문제는 y는 3x 빼기 1이라는 직선을 그 순서대로 해. x축으로 a칸 옮기고 y축으로 b칸만큼 옮겼어. 아, 2a만큼 옮겼어요. 근데 그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직선이 넓이를 2등분했어. 그럼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돼? 지나야 돼요, 그죠? 자, 일단 해볼게요. 자, y 대신에 뭐 대입하죠? y 프라임 마이너스 2a인데 그 마이너스 2a가 이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대입하죠? x 프라임 마이너스. 그렇지. 근데 우리 프라임 기호를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x로. 그렇지,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3 가로 x 프라임 마이너스 a 빼기 1이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a 이동을 넘긴 거야. 알겠지? 플러스 2a야. 그래서 y축평의 이동은 그냥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 그대로 보호를 해서. 알겠지? 이해되지? 예. 자, 그러면은 이 직선 정리해볼게요. 3x,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라는 직선이 된 거고, 그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중심 얼마를 지나야 됩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돼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은데? 테이프하면 되는데, y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x자리에 1 대입했으니까 3 곱하기 1, 마이너스 a 빼기 1. 그럼 a 이항에서 보면 a는 얼마? 여기가 2니까 여기는 4.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안 어렵네요, 그죠? 네. 그죠? 자, 1260, 자, 5번이요. 비슷한 유형이네, 그지? 자, 1265번. 평의 이동인데요. 얘들아, 이게 점의 이동이야? 그래프 이동이야? 이 기호가? 그렇지, 점의 이동이야. 너네가 확실히 작년 애들보다 확실히 열심히 한다,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되게 헷갈리게 생각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애들이. 너희들 확실히 다르네. 도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어야 돼요, 등호. 이건 점이야? 그럼 X축을 몇 칸 갖다는 뜻이야? 그렇지. 어, 대답 잘한다. Y축으로. 그렇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평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원이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 이 변환을 T라고 할게. 그럼 T의 변환에 의해서 원이 움직인대요. X축으로 똑같이 A만큼 Y축 P만큼 움직였더니 그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대요. 그런데 평에 이동한 원의 중심은 1사분에 되어있대요. 그러니까 1사분이니까 얼큰마 어리겠다, 그치? 자, 일단은 움직여볼게요. 음식이 x 플러스,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c는. 그 다음 y 대신에 y 프라임 빼기 b니까 y 빼기 b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들아, 요거 반지름 얼마니? 4잖아. 근데 그 평에 이동한 원이 1사분면 쪽에서 접했대. 근데 동시에 접했대. 그럼 동시에 접하면 무슨 직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Y는 X라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4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이렇게 4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그래야지 동시에 이렇게 접하죠. 이렇게 접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중심 자체가 몇 번 몇이 돼야지 맞아요? 그렇지, 그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중심이 얼마니? A 빼기 2. 그렇지? A 빼기 2라는 중심 좌표가 4랑 같아야 되는 거고, 또 여기 Y 좌표 중심이 얼마니? B 더하기 3이잖아. 그 좌표가 4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둘 다 나오네요. A가 그럼 6이 되는 거고 B가 1이 되는 거네. 그렇지? 뭐 풀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1266번이에요. 얘들아, 2학기 되면은 다른 애들 몇 명 이동해서 올 거야? 다른 애들. 네. 그 다음에 서현이랑 옛날에 규진이가 다시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걔네가 이번에 방학 때 수학과를 공부해야지 합류할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 수학과 실력 들어가니까. 아마 2학기 합류할 수 있으면 합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반에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수학과 특강에 지금 5명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야. 내일 월수금이야. 거기에 하나가 내일 2학기 되면 또 합류할 수 있어요. 수학과 실력. 자, P점이 얼마 되면은 2, 마이너스 1이야. 자, 이 점을 뭐에 대해 대칭했냐면은 y는 x라는 지표에 대해서 대칭했어. 그러면 x좌표랑 y좌표랑 자리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좌표는 자리를 바꾸면 되지만 도형은 문자만 따라가는 거야. 문자만 바꾸는 거야, 그치? 도형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그럼 자리를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X축에 대칭했네, 그치? 요거를 다시 X축에 대칭했네요. 그럼 X축 대칭이면은 부호만 바꾸면 되죠? 누구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Y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게 얼점이야. 그럼 2,1이야. 그치? 그러면은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왜 못 구해요? 됐죠? 무게중심, 요거 이용해서 무게중심 구하는 얘기인데, 자, 더해서 3 나누면 얼마냐? 3분의 4, 이렇게. 자, 더해서 3 나누면 3분의 2네요. 그죠? 무게중심이 1,3분의 2인데요. 맞니? 네, 이렇게 하면 되니?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1269번이야. 자, 규칙성 따지는 문제가 또 잘 나오죠. 이건 뭐야? 너 패턴 찾으면 돼요, 패턴. 자, 1269번. 좌표 분면이 정피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대칭 이동하려고 합니다. 가나다 이 순서네, 그치? 처음에 그럼 뭐에 대칭? X축 대칭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원전 대칭 하는 거예요. 가나다 순서니까. 다시 Y축 대칭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갔다는 얘기야. 됐지? 자,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이거를 100번 이동했대요. 자, 처음에 이 점이 이렇게 하는 게 몇 번 이동이야? 이게 한 번 이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이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세 번째 이동이야. 알겠지? 그럼 몇 줄이? 3줄인지 4줄인지 5줄인지 찾으면 돼. 알겠지? 자, 하다 보면 규칙성 나올 거야. 얘는 몇 번 몇 대니? 2, 마이너스. 아,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거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야. 자, 이거를 원전 대칭하면. 그래,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걔를 다시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리로 내려올게요. 뭐의 대칭이야, 이제 다시? 다시 X축 대칭이야. 그러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 Y값의 부호를 바꿔. 혹시 동일한 점 나왔니? 나왔지. 계속 세 번씩. 그럼 3줄이 아니야. 그렇지? 3줄인데요, 3줄이? 그럼 횟수를 보면 이 말이야. P, N 더하기 3은 이거를 P,
이걸 P1으로 볼게. 이걸 P2로 볼게. 이걸 P3로 볼게. 이걸 P4로 볼게. 3주기의 뜻은 뭐냐면은 세 칸 떨어질 때마다 같다는 얘기야. 아니니? 그러면 P1이 P4랑 같잖아. 그치? 그럼 P2가 P5랑 같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주기성 얘기하는 거야. 세 칸마다 반복했다는 뜻이야. 3주기. 알겠죠? 그러면은 100번 이동이란 말은 100번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3주기니까. 그럼 3을 가지고 주기성을 따자. 이런 게 몇 묶음 나오니? 30? 세 묶음 남지. 그럼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33번 반복하면서 남는 게 몇이야? 1. 1이지. 그치? 그러면은 그럼 100번째 이동한 점. 자, 100번째 이동한 점 P100이라고 할게. P100의 좌표는 반복이 33번 계속 반복하고 남는 게 1이니까 P1도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치? 만약에 얘가 2가 나오면? 두 번째 거랑 P2랑 같다는 얘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P1의 좌표 쓰시면 돼요. 따라서 좌표가 마이너스 2코마 1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A, B가 풀리는 거야. 이제 패턴 찾아서 풀면 돼. 자, 1270. 자, 9번이야. 그 라이트임이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다, 그치? 자, 1279번. 카메라 계속 켜져 있죠? 예.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X 빼기 A 제곱 더하기, 자, Y 더하기 1의 제곱 부분 9라는 원이 있었는데, 자,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얘를 먼저 원점에 대해 대칭해서, 자, 어떤 원이 나오겠죠? 그 원이 다시 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된다. 어? 그럼 프로토 문제 아니야? 아, 또 대칭했구나. 아, 여기를 다시 또 대칭했다고요?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했어요. 할 수 있어. 됐죠? 10분째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하다 보면, 10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너네가 이제 나중에 파악하게 되거든?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이동되지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그치? 잠깐, 중심을 이동시키자. 얘는 중심이 A,-1이었는데 중심이 어디로 갈까? 이걸 원점 대칭시키면?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요, 사실. 그치? 그럼 두 번째, 중심 2는 어디로 갈까요? 이 점을 다시 Y에 대칭해봐. 그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반지름은 계속 안 변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두 번째에서 나온 원이 저 직선을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지나야 돼. 이 원의 중심을 저 직선이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지만 알면 돼. 자, 누가 3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여기를 지나면 돼요. 그치? 테이프하면 돼.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그래서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푸시면 돼요. 쉽죠? 굳이 식 안 풀어도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1283번. 자, 본인 질문이면 잘 봐요. 자, 이쪽 줄게. 자, 원이 있는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q의 제곱 이퀄 16.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해요. 순서대로 꼭 읽어. 얘가 x축 대칭했고요. 뭔가 원이 나올 거야. 그 원을 다시 평에 이동해요. y축으로 세 칸 이동해요. 선생님 문제 풀어야 돼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도 직접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 원이 다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아, PQ는 양수라 그랬거든? PQ는 양수래, 양수 조건. 그치?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된대, 얘가. 중심을 가지고 먼저 해볼까?
중심이 이동되는 게 먼저 편하니까 얘는 중심이 얼마야? P, Q죠. 중심만 이동시키자. 얘 중심이 어디로 가니? X축 대칭은 Y의 볼을 바꾸는 거야.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 그죠? 그 다음에 중심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게 Y축 방향 세 칸이야. 그럼 여기다 3만 더 하면 돼. 됐죠? 예. 자, 그런데 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이거는 양수가 확실해. 그치?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Q는 음수인데 거기다 3을 더해서. 그럼 이게 양수냐? 그건 알 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을 굳이 세우자면 이거 내용은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Q 빼기 3의 제곱 이퀄 16.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반지름이 4야. 그런데 중심의 X좌표가 일단 양수 쪽이야. 양수면 이 여기 하는 게 여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여기 접했으면 Y는 X 위에 있겠지. 그치? 그 원이 뭔가 이렇게 접했을 수 있는 건데? 그치? 근데 만약에 X에서 여기 양수니까 이쪽에도 접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야. 그럼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 두 종류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게. 첫 번째가 얘고요. 두 번째가 얘야. 근데 반지름은 4야. 그치? 여기 중심 앞에 뭐라니? P, 마이너스 Q 더하기 3으로 봤어. 그럼 반지름이 4니까 여기가 4, 4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나왔으면 P, 마이너스 Q 더하기 3인데 여기는 중심이 여기 X가 양수니까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이해 되셨어요? 경우를 맞춰보면 PQ는 어차피 양수라 했으니까 P는 얼마 나와? P는 4 나오지. Q는 몇 나오니? 마이너스 나오네.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P가 4 나오고 여기는 Q가 7 나오죠. 그럼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예, 이거는 별표 하나 칠까? 오늘 두 종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천인의 자, 86번. 자, 왼쪽 뒤로 갈게. 이거 문제 별표 두 개 쳐요. 자, 포물선이 폭은 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폭이? 폭이 같죠? 폭은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 2차 한계수의 절대값으로 결정하는 거야. 폭은 같은 거야. 근데 이건 아래로 블록이고 이건 위로 블록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두 포물선이 어떤 점 P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제일 만만한 점이 어디냐면은 각각이 주어진 포물선의 꼭지점이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에 9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4. 그치?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1,2거든요. 근데 여기는 꼭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3,4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꼭점을 염두로 봐. 자, 아래로 블록에서 포물선이 여기가 1,2야. 그치? 자, 위로 블록에서 포물선이 있는데, 이게 3,4야. 그치?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었다는 게 뭐냐면, 꼭지점도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두 점에 중점을 잡으면 돼. 여기가 P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대칭된 거야.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대칭된 거야, 다. 길이가 똑같게끔, 이렇게. 알겠어? 그럼 제일 만만하게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 두 개를 구해서 중점 구하면 된다. 알겠지?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더해 두 개 더해서 만나니까 2, 3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별표 두 개. 잘 나와요. 이제. 자, 그 다음. 1290하고 94.
1290하고 93. 예.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얘를 5원이라고 부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9란 원이 있고요. 자, 5투란 원이 있어요. 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 중심의 좌표는 서로 다른데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두 원은 합동이야. 그치? 대칭시켰으면 무조건 합동이야. 그런데 두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래. 그러니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접었어. 얘를 접었어, 이렇게. 그럼 중심과 중심을 된다 그랬잖아, 형이. 그치? 수식 이등분에서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 여기가 우투. 그치? 중심이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죠? 그 직선이 뭐랍니까? ax 더하기 by 플러스 5는 0이야. 이건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중심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얘는 0,0이잖아요. 얘는 중심이 2,4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직선에서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수식 이등분 조건을 풀라고 했잖아. 5원과 5t의 수식 이등분 사이 만드시기 얘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수식 조건이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기울기. 자, 5원, 5t의 기울기가 몇이냐? 2분의 마사 마이. 그럼 우리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 몇 나와야 되냐?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야. 요게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얘는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풀라는 얘기야. 두 번째, 여기가 중점의 좌표예요. 자, 중점 좌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1, 마이너스 2예요. 우리가 구할 직선이 여기에 지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나와 있고 지나는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구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풀어.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y, x1 더하기 y1. 그렇지? 그럼 얘를 1반으로 바꾸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끝에 상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5로 똑같아져야 돼. 5만 맞추면 되니까. 자, 양변에 일단 2를 곱해볼까요? 자, 2y는 저희가 x 마이너스 2 곱해서 이렇게. 아, 이것만 넘기면 되겠다면. 그렇지? 그럼 x도 넘겨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5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x의 계수를 양수로 만드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를 5로 맞춰야 돼요. 알겠죠? 여기를 5로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지 ab가 같아져.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b는 2인 거지.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진짜 무식한 애도 있어요. 자, ab 지름 말해. 아니?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고 C가 5라고 정말 바보같이 쓴 애도 있어요? 그럼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맞아, 틀려. 이게 전부 다 문자로 돼 있으면 얘가 같다고 볼 수 없어요. 비율이 같은 거죠.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10이 나와도 똑같잖아, 식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는 상수 값으로 주어져 있다고. 알겠지? 자, 보시고요. 1293번. 자, 성분의 길이의 합에 대해서 최소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보통 뭐야? 대칭이죠. 성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2차 함수. 성분의 길이의 합은 대칭이동. 제곱의 합은 2차 함수. 다른 거야. 성분의 길이의 합은 사실은 뭘로 구한다고? 대칭이동. 대칭이동. 제곱의 합은? 길이의 2차 함수. 2차 함수 최소. 자, 볼게. 굉장히 잘 나와. 대칭이동 문제 이런 거 꼭 한 문제씩 나와요. 5,1인 점이 있고 B점이 마이너스 3,7인 점이 있는데 Y축 위에 있는 점 P가 있대. 움직이는 점이 Y축이야. 그려봐야 돼, 그래서. 자, 5,1인 점이 있고요.
나 상품만 7인점이 있어. 그치? 근데 Y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대. Y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기야. 근데 P점이 움직여. 이거 고무줄이야. 그럼 P가 움직이니까 P가 여기 있으면 길이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야. 아니, 길이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야. P가 여기 있으면 길이가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야. 봐봐, 저 짧아지잖아, 합이. 그러니까 일직선 상태가 되고 한다는 얘기야. 자, 씻어볼게요. AP 더하기 BP 이 갖는 최소값.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다. 문제가 서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P점이 위로 이동하면은 이게 최소지 뭘. 좌표가 잘못 나왔네. 아, 마이너스 9마일이야? 어쩐 이상하다 했다. 근데 문제가 이거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P점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일직선이 돼야 돼. 근데 좌표가 잘못 썼네요. 왜 안 해, 얘기를 안 해? 네, 선생님 잘못했죠. 네. 자, 지울게요. 서진아, 너 여기 잘못된 거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지.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어? 대답 없는 겁니다. 맞네. 아니요. 골탕 먹이려고 한 거죠? 아니요. 자, 이 점이 A점이었고요. B점이 과연 한 번만 씩이야? 아, 여기였다고요? 그쵸? 그럼 B점이 아무데나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중요한 거. 움직이는 점이 어디 있었는지가 중요해. 그래, 여기를 할까요? 자, 그러면은 AP. AP 예죠? BP야. 그치? 얘가 일직선이 안 됐잖아. 일직선이 안 됐잖아. 근데 일직선이 대칭하려면 어느 한쪽을 대칭해야 돼. 근데 어떻게 대칭하냐면은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대칭해도 되고 얘를 대칭해도 돼. 아무 점이나 대칭해도 돼. 알겠니? 대칭점은. 그럼 선생님이 그냥 요거 대칭할게요. 얘를 Y축에 대해 대칭하란 말이야. 그럼 요 점이 일로 오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좌표가 몇이냐? 3,7이지. 그치? 그럼 여기를 연결해보자는 말이야, 이렇게. 가짜! 직각삼각 둘이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식을 바꿔보면 서술에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AP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를 B'P로 바꾸는 거야. B'P로 바꿔, 이렇게. 식이 같잖아. 이거 서술로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그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P가 좀 움직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게끔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 상태에서 일직선이 되게끔 해. 그죠? 그럼 P점이 일로 이동해야지. 그럼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길이가 같아져,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더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더한 건데 일직선이기 때문에 제일 짧아.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표현하냐? A점과 이 B점을 대칭한 거. A점과 B'을 연결한 거. 이걸 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게 최소야. 알겠지? 자, 최소값도 구하고 그때 점 P도 구하세요. 그럼 점 P는 당연히 이 직선에서 구한 다음에 Y대표 구하면 되죠. 그죠? 자, 최소값 구할게. 자, 루트. 뭐 피타고라스 써도 되네요. 그죠? 여기 몇 칸이냐? 8칸이죠? 88에 64. 여기 몇 칸이냐? 6칸이죠? 36. 예, 네, 이렇게. 그럼 쉽죠? 이렇게. 50. 그러려면은 이 P점의 좌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방식을 빨리 구하면 되지. A, B' 직선의 방식을 빨리 구하세요. 자, 기울기 어디냐? 여기가 몇 칸이었지? 8칸. 얘가 몇 칸이었니? 6칸. 8칸분의 6칸. 4분의 3이야, 기울기. 그 다음에 점 요거 지나게끔 하세요, 그냥. X-X1 더하기 Y1. 그치? 근데 우리는 Y대표 구하는 거잖아. 뭐, 전개도 되잖아.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28. 그럼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19인가요? 이 Y는 이건데요? 그럼 P점의 좌표 몇 코마 몇으로 해야 돼? 0코마 4분의 19. 어, 분수가 나오는데 좀 아닌 것 같다? 맞아, 틀려요? 몇 번 풀었어요, 지금?
맞아요? 어, 맞네요. 어, 분수하면 답이 아닌 것 같아. 그치? 네,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1294번. 정석이 없죠, 이런 거. 지금 지난번에 시간쯤 되면 이거 풀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없었어요. 자, 실을 만들 때, 좌표는 자리에 동일한, 도형은 문자만 따라가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문자만 따라가. 이걸 잘못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이해가 안 돼서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저께, 아, 그저께 개념식을 다시 보여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쉽게 나왔네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원래형이 이렇게 돼 있었대. 직각 이등변에다가 이 식을 뭐라고 잡았냐면 fx, y는 0. 이게 도형이야. 등식을 표현한 게. 그치? 근데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 이걸로 바뀌었다며. 문자의 위치를 다려봐. x랑 y랑 자리 바뀌어있다는 얘기는 y는 x대칭이야. 그치? 자, 제일 중요한 대칭이 뭐라고? y는 x대칭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y는 x라는 식이 어딨냐? 이게 y는 x 아니야, 이게. 이게 y는 x 아니야. 그걸 접어. 그대로 이렇게 접어. 모양이 이리로 오지, 뭐. 그치? 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네. 만약에 이게 도형이 좀 어렵게 나왔어. 그럼 좌표를 구해. 0,1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1,0으로 가죠. 그치? 1,1이 어디로 가냐? 1,1로 가지. 그니까 그 세 좌표 연결하면 돼. 어렵게 나오면. 됐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1296번을 풀 수 있으면 설명 되게 잘 되는 거야. 자, 지울게요. 1296번 별표 3개. 자, 보안이 GX의 그래프를 뭔가 평행 이동 시켰네. 그치? 자, 본형을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줄게. 문제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줄게요.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2, 1. 그치?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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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GX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직각 이등변이야. 요게 GX 그래프야. 그치? 그 다음 빨간색을 여기다 그려줄게요. 직각 이등변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 그래프가 fx, y는 0이야. 됐지?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도형이 맞을까요? 표현식이. 1번 보기가 뭐라고 나왔니? 자, 1번 보기 어디 할까? gx, y는 뭐랑 같아요? f, x 빼기 3, y랑 같아요. f식을 변환했지, 지금 바뀌었지. gx식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이 f식을 이렇게 변환했을 때 과연 이 빨간색이 이 노란색으로 와서 겹쳐지겠냐 이 말이야. 이 빨간색을 식을 변형했을 때. 아니니? 자, 한번 해보자. 자, x랑 y랑 위치는 가만히 있지. 그치? 근데 x 문자가 바뀌었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니? 여기는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가 있지. 도형은 문자 따라간다 그랬지. 그럼 x축으로 몇 칸이 들어간 거냐? 그렇지. x축으로? 이게 프라임이야. x 프라임이야, 얘가.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대입이 됐어. 그럼 x축으로 몇 칸 갔다는 얘기야? x 프라임. 3칸 갔다는 얘기야. 반대 보니까. 알겠죠? 이거는 x축으로 3칸 갔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칸 움직이면 얘가 안 돼요. 틀린 거야, 얘는.
그치? 예. 자, 2번 여기다 쓸까요? gx, y는 f x 더하기 3, y라고 돼 있거든? 자, 여기 문자 y 그대로 있어. x, y의 위치가 그대로야. x, y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y는 x의 위치부터 시키면 돼. 알겠지? 자, 얘는 x 대신에 뭐가 들어왔니? x 프라임 더하기 3이 들어왔지? 그럼 얘는 x축으로 몇 칸 갔다는 얘기야? x축으로 마이너스 3칸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3이야. 그러면 x축으로 얘 3칸 옮겨봐. 하나, 둘, 세 개. 그치? 그럼 이 그래프랑 같아지냐? 아니잖아. 그치?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평행이동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하는 거야, 얘는 거 지금. 알겠지? 자, 이해되고 있어요? 자, 3번. 자, gx, y가 뭐가 되냐? fx 더하기 3, 드디어 마이너스 y로 되네. 그치? 자, 평행이동 먼저 해야 되고, 대칭이동 먼저 해야 되거든? 근데 해보면 대칭이동이 좀 더 편해. 자, 봐봐, 잘 봐봐. 빨간색이 이렇게 있었어. 그치? 자, 여기가 근데 부호가 반대로 됐어. 그럼 이거부터 할게. 대칭이동부터 할게. 문자 y 부호를 반대로 했다는 게 뭐야?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식이 이거 부호가 바뀌어. 문자의 부호가 바뀌어. 문자만 따라가, 도형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x가 x 더하기 3이 됐어. 그럼 얘는 x축 평행이동이야. x축 몇 칸 가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칸 가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x 프라임 플러스 3을 대입하기 때문에.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을 먼저 x축 대칭해봐. x축 대칭하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 준영아, 졸리면 복도 한 바퀴 돌고 와. 그치?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됐어. 그치? 자, 그거를 왼쪽 해서 움직여봐. 하나, 둘, 셋. 일치하죠? 아니, 이 도형을 왼쪽 해서 옮기라고. 하나, 둘, 셋. 됐어요? 맞죠?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예. 자, 4번도 확인해보자. 얘는 gx, y는 뭐래요? f, 마이너스 x 빼기 3, 마이너스 y야. 그러니 일단 문자만 먼저 봐봐. x와 y랑 안 바뀌어 있어. 근데 부호가 바뀌어 있어. 대칭이도 먼저 해야 되니까. 자,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거야. x랑 y랑 둘 다 부호가 바뀐 게 뭐죠? 그게 원점 대칭이야. 그럼 식이 문자 x의 부호 바꾸고 문자 y의 부호 바꾸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x 대신에 뭘 대입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해야지. 요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야지 얘가 되지. 그치?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니? x 프라임 플러스 3을 대입한 거야. 그럼 x축으로 몇 칸 갔다는 얘기냐? 그렇지, 그 말에 헷갈리면 안 돼. 그래야지 얘가 됐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식이 그래야지 얘랑 같아지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요 빨간색을 원점 대칭해봐. 원점 대칭 한두 번 하기 힘들지? 그럼 먼저 x축 대칭해. 그거를 y축 대칭해. y축 대칭하면 이 그림이 살짝만 그리게. 이걸 y축 대칭해. 그럼 어디로 오냐? 이 점이 어디로 오냐? 1,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와? 1, 마이너스 1 점이 y축 대칭하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와. 그치? 그러면 그대로 적어. 2, 마이너스 1은 어디로 올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와. 그치? 그 다음에 요 점이 어디로 오나? 2, 0이 어디로 오니?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2, 0으로 와. 그럼 적으면 이렇게 돼. 그치? 이렇게 된다고. 자, 그거를 다시 x축으로 세타 옮겨봐. 안 맞지, 그니까. 그니까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이해되고 있어요? 자, 5번. 너네 이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다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gx, y는 f 뭐래요? 아, x랑 y랑 바뀌는 게 없구나. 뭐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럼 얘랑 약간 비슷한데? 자,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x문자, y문자를 봤더니 부호가 반대로 되어있네. 원점 대칭 시켜요. 원점 대칭 시키면 식이 x문자 부호 반대, y문자 부호 반대야. 그 다음에 여기를 바꿔야 돼. 그러면 이 식이 얘랑 바뀌려면 마이너스 가로 x 몰래비 이렇게 대입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얘가 돼. 그죠? 그럼 x 대신에 x 프라임 빼기 3을 대입했다는 게 뭐야? x축을 몇 칸 갔다는 얘기야? 세 칸 갔다는 얘기야. 알겠지? 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됐죠? 그럼 아까 원점 대칭시킨 그림이 뭐였니? 이거였지? 그치? 그 그래프를 다시 오른쪽 세타로 옮겨. 하나, 둘, 셋이면은 모양이 일로 오겠네, 이렇게. 안 맞지, 그러니까. GS는 안 맞지. 그러니까 틀렸지. 됐죠? 자, 이해 잘 하시기 바래요. 네. 자,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X를 끝냈고요. 도형은 그래서 문자만 따라가게 돼 있어. 좌표는 자리까지 따라가, 자리. 자, 연습을 할까? 자, 젤리나 껌피란 사람. 응. 할 얘기해. 지금 질문하잖아. 헤어 말아요. 괜찮아요. 솔직히 헤어 말아요. 괜찮은데. 오버. 헤어. 자, 오버 보자. 카메라 켜졌니? 연습문제 19다시 자 5번 좌표 평면 아 좌표 축이 그려져 있는 모는 쪽이에요. 좌표 평면 생각하면 돼. 자 1,3인 점이 자 여기를 그냥 A점이라 할까요? 1,3인 점이 접었어. 모는 쪽을 접었더니 이 점이 일로 왔대. 이 점이 4,0과 겹쳐졌대. 이걸 접었더니 그럼 접은 선이 어디야?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이야. 되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봐줘야죠. 그럼 말 그대로 요 기울기 이용하면 우리 기울기 알 수 있고 두 점이 지나는 중점의 답을 알게 되면은 이 직선을 알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해볼게요. 자 AB 기울기 몇 나오냐? 3분의 마상 마이너스 나오네. 그럼 우리가 구할 직선 L의 기울기 몇이냐? 1이야. 그치? 자, 두 번째. 중점 좌표 얼마니? 2분의 5, 2분의 3이야. 그럼 기울기 나와 있고, 지난 점 나왔으니까 직선 하나씩 나와.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더하기 Y1이야. 그럼 따라서 직선 하나씩 Y는 X 빼기 1이야. 됐죠? 똑같은 건 직선에 대해서 누가 이동하는 거? 5, 3이 이동하는 거. 자, P점이 5, 3이래. 자, LG선은 똑같이 나와. 그치? 여기가 뭐라고요? Y는 X 빼기 1이야. 그러면 이걸 접었어요. 요 점을 접어서 이렇게 이동하게끔 하라는 얘기야. 이거 구하래,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은 점의 앞에 모르니까 문자 AB 써도 되겠죠? 서지로 풀이야. 그럼 수직 이동으로 또 풀면 돼. 자, PQ의 기울기 몇 나오니? A 빼기 5분의 B 더하기 3이야. 그 기울기가 몇이어야 되냐? 이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치? 그럼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된 거고, 그럼 B는 문자 정리할게. 이런 식까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중점 좌표 또 구하면 될 거야. 그치? 중점 좌표 M 프라임을 구할게. 얼마?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빼기 4. 그게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여기 빼면 우선 플러스 풀면 되겠지. 자, 2분의 B 빼기 3은 2분의 A 플러스 5 빼기 1. 자, 양변에 2씩 곱할게. B
2 빼기 3은 a 플러스 5 빼기 그치? 그럼 b는 얼마가 되냐? a 플러스 6 나온다. 이게 2식이야. 그럼 얘랑 얘랑 같게 풀면 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a 플러스 6이니까 2a는 마사야. 뭐 산수 여러분들 잘하니까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 b는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Q점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무도 사연을 안 주어? 자, 6번. 자, 6번 별표. 자, 분명히 대칭이동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길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6번 별표 3개라고 그랬어요. 주제에 꼭 나오겠죠? 자, 1사함면에 점 P가 있어. 자, 1사함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그게 2a,a야. 자, 이걸 잘 들어. 2a,a는 x좌표와 y좌표 몇 배야? 두 배지. 그럼 이걸 1사함면에 아무렇게나 막 찍으면 되냐? 아니. 안 되지. 자체 방식할 수 있지. 이게 x야. 이게 y야. 연결해. 그치? 그럼 a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y가 여기로 들어가면 x가 몇 y야? 2y죠? 그럼 자체 방식이지. 그럼 이 점은 여기 직선이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니? 그럼 따라서 직선의 방식이 뭐가 되냐? 요런 직선이 되는 거야. 요런 직선이 있는 점 하나야. a는 양수고요. 알겠죠? 자,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y는 x 그러면 2번이니까 y는 2분의 1x 정도면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y는 2분의 1x야. 여기 위에 점 p가 있대. 점 p가 2a,a래. 이렇게 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라냐? 아, 또 y는 x야. yx. 이게 y는 x야. 요 위에 무슨 점이 있어? q가 있죠? q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뭐가 움직여요? 얼점이 움직여요.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점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여기. 얘는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얼점과 Q점은 막 움직여요. 그치? 삼각형을 연결해 볼게. 그래서 문제는 삼각형 PQ와 이렇게 연결해 본 거야. 그치? 그 둘레의 길이의 최소야. 그럼 일직선이야. 일직선이 되게끔 하면 끝이야. 일직선이 나오도록 하면 끝이라고. 그치? 자,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이 A죠. 그럼 요 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하면 돼. 그치? 대칭되는 원리를 잘 봐. 이렇게 대칭하면 되겠지. 수직 이동으로 이렇게 대칭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P'인데 P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Y가 X 대칭하면 자리가 바뀌죠? 이거 대칭하라고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연결됐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 어때? 같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면 또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얼점이 여기 움직이잖아. 그 점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일직선이 되지. 최종 결론은 일직선이 되게 되어야 돼. 최종 결론은. 그럼 여기를 또 대칭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P2. 그러면 얘는 Y, X축 대칭이니까 여기만 보고 바꾸면 되지. 2, 2,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럼 모양이 여기랑 딱 연결해보면 또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 이제. 그치?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그럼 이게 일직선이 되는데. 그치? 그럼 모양은 최종 결론은 여기 와야 돼. 요 대칭이동점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거냐. 아니니? 그럼 Q점이 일로 이동해야 돼요. 모양이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여기랑 또 여기랑 같아지면서 일직선이 돼. 자, 그 다음에 이 얼점이 일로 이동해야 돼요. 모양이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그럼 모양이 여기랑 또 같아질 거 아니에요. 표시 뭐야? 그래, 표시 여기랑 여기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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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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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지. 즉 일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삼각형 둘레가 최소인 삼각형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원리야.
그러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PQ 더하기 QR 더하기 RP죠? 그 길이를 대칭시킨 식으로 표현해.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랑 같기 때문에 P1 QR 그 다음에 QR은 그대로야. QR은 그대로야.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여기랑 같기 때문에 얘는 RP2가 되는 거야. 길이 같아지는 거야. 그럼 최소 거리는 결국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길이가 된다 이 말이야. 아까 풀었어. 그지? 그 길이를 풀어. 루트를. 자, 빼서 제곱하면 A제곱. 자, 빼서 작업하면 9A제곱. 그럼 얘가 루트 10A가 돼. 왜? A는 양수니까. 그 최소 거리가 뭐래요? 11이에요. 그 둘레가 10이래요. 최소 거리가. 그럼 A는 루트 10이죠. 1플란 얘기지. 알겠지? 문제 좋아요. A 갖고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 9번. 자, 한번 보자. 자,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 오늘은 그래서 복습과제 1부, 그 다음 오늘 배우는 내용 1부 줄게. 아니면 오늘은 복습과제만 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내일 모레까지 집합 다 완료하고 집합숙제를 주든가 이렇게 할게. 안 그러면 주말에 너네 숙제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자, 19-9번. 자, 1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이거 정대칭이죠? 자, 누구랑 대칭이고? E1과 대칭이고. 그럼 표정 바꿔놓고 쓸게. X 빼기 3제곱, Y 플러스 2제곱, 이퀄 9에다가 4 더하면 13. 그치? 이거에 대하, 이 점에 대해서 1을 대치한 거야. E1과 대칭의 1을 구하래. 그치? 자, 공식으로 바로 풀면 나오지. 자, 공식으로 푸는 건 뭐야? 전대칭 되었지. 어떤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칭돼. 어디 풀었어? 요거 2배 빼기 X, X죠?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X죠? 그 다음 요거 2배. 마이너스 2 빼기 Y죠? 그죠? 그럼 X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되고 Y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돼요. 그럼 바로 나와. 공식이야, 여기서. 아니? X자리에 요거 대입해. 얼마?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빼기 X지. X제곱. Y자리에 요거 대입해.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y 제곱이죠? 13. 정리하면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13. 그러니까 공식 아는 친구들은 1분이면 끝나. 아니지? 공식 모르는 친구들은. 봐봐.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심이야. 중심이 3, 마이너스야. 그치? 이 원을, 얘가 원이라고 볼게. 이 원을 이 점에 대칭하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모든 점을 대칭하래. 요정, 이렇게, 거리 같게끔. 거리 같게끔. 뭐를 이용하는 거야? 원의 중심 사용하면 되지, 뭐.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랑 여기 연결해서 중점 잡으면 되잖아. 얘가 우투지, 그러면. 원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야, 중점. 그럼 여기를 A, B로 잡고, 중점 잡혀 이용해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의 중점 얼마?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빼기. 그치? 그럼 A는 몇 나와? 마 2에다가 3 빼면 마 5. B는? 마 2에다가 마이니까 0. 그치? 그럼 중심좌표가 나왔잖아. 그러면 1의 간지름은 얘랑 어때? 같죠? 그러니까 1이 얘지. 아,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네. 이게 훨씬 쉽죠, 공식이? 네. 공식 암기하라는 얘기야. 네. 자, 2번. 자, 똑같아요. 또 정대칭이야. 2,1에 대하여. 대하여? 이번엔 직선을 대칭하래. 2x 빼기 y 플러스 1 이퀄 0과 대칭인 직선을 구하래. 공식 알면 편하지? 첫 번째, 공식으로 불러볼래? 자, x, y인 점이 2,1에 대칭이래. 그러면 이거 2배. 4 빼기 x. 이거 2배. 2 빼기 y. 그래서 x자리 이거 대입하고 y자리 이거 대입하면 끝이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 x자리 이거 대입하라고요. 4 빼기 x 대입하고 y자리 이거 대입하라고요. 그죠?
그럼 정리해요. EX, 이쪽 EX죠? A 플러스 마이너스 Y겠죠? 8, 2, 6, 7. 7 넘기면 이거지. 정답 이거야. 바로 나와.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걸 서술적으로 풀려면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어떤 점에 대해 대치냐? 그치? 그럼 모든 점들이 이렇게 대칭식으로 와야 된다고. 그치? 모든 점들이 이렇게 대칭식으로 와. 그럼 당연히 평행이어야 돼. 평행이어야 돼서. 그래서 서술형식은 이렇게 보여야 돼. 여기 있던 점이 x,y지. 여기. 이거 이동해야 돼.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이 x'y'이잖아. 그치? 우린 이거에 자체 형식과 하잖아. 그럼 두 개의 중점이 되잖아. 그죠? 그럼 두 개 중점이니까 x 더하기 x 프라임을 2로 나누는 게 2고요. 그죠?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1이야. 근데 우리는 요거의 모임을 구해야 돼.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거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x를 푸는 거야. 4 빼기 x 프라임, y는 2 빼기 y 프라임.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이게 얘야. 아니? 그래서 4 빼기 x 프라임이 얘야. 그 다음에 2 빼기 y 프라임 얘라고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에 모임 나오잖아. 그게 정답이 얘라고. 그래서 2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 빼기 7은 0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프라임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체 방식 가는 거야. 서술형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너네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여기 풀어요. 맞게 해줄 줄 누가 아냐? 그치? 자, 여기까지. 자, 아 맞다. 쌤이 집합 뽑아서 준다 했는데. 네. 얘들아 끝나고 1분만 기다려. 왜 아무 얘기 안 했어? 미안, 쌤이 까먹었어. 자, 집합 갈게요. 집합이 영어로 뭐라고요? 세트. 모임. 그니까 집합의 정의를 먼저 쓸게. 나중에 집합 단어 다음에 보죠. 명제죠. 집합하고 명제는 덩어리야. 알겠지? 같이 배운 건데. 자,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그러면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안 들어가 사람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호박꽃을 이쁘다고 판단 안 하지만 선생님 호박꽃 이쁘거든? 그러면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지. 자, 이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명확하죠? 정답 하나로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그 어떤 객체들을 모아놓는 거야. 그걸 원소라고 부르는데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죠. 엘리먼트 무로 시작해. 이로 시작하지. 그치? 그 기호를 기울여서 만든 거야. 이런 기호를 만든 거야. 집합 포함 기호를 만든 거야. 알겠지? 예, 엘리먼트. 자, 뭐라고요?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있죠. 그죠? 객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모임, 원소들의 모임. 원소들의 모임. 알겠죠? 그 원소를 뭐라 부른다고요? 엘리먼트라 부른다고요. 그 약자 E를 쓰는 거야. 그치? 그 원소는 그래서 보통 숫자도 되고 알파벳도 되는데 원소들은 소문자, 집합기호는 대문자. 그래서 집합의 기호부터 써줄게요. 기호는 이제 집합은 보통 대문자 쓰거든요. 대문자 딱 쓰시고요. equal 이게 A집합이야. 그치? 그럼 어떤 원소들의 모임을 가로식으로 묶어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는데 집합은 중가로로 묶어요. 그래서 이 안에 원소들을 집어넣을 건데 예를 들면은 1 원소 있고 2 원소 있고 4라는 원소가 있는데 숫자를 쓸 때는 보통 작은 것부터 먼저 쓰는 거야. 알겠지? 알파벳 들어가면 알파벳도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써요. 그 다음에 원소랑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 표시하는 거야. 아니? 자,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아요. 중괄호니까 네, 중괄호 이렇게 닫으세요. 이게 집합 기호야. 네, 집합 표현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좀 이따가 조건제법도 알려주고 벤다이어그램도 알려줄게. 그치? 원소는 보통 소문자, 원소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 집합은 대문자 표시.
자, 원소들은 보통 소문자 표시. 그리고 중괄호로 표현한다. 자, 선생님이 그냥 기호 이거 만든 거야. 예, 기호를 그냥 예를 들어 쓴 거예요. 알겠죠? 예. 정석에 있는 그냥 순서들을 써주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 원소 1은 A 집합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 있죠. 1이란 원소는 엘리먼트, 그지? 원소기 때문에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는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는 거야. 됐죠? 예. 그런데 여기 3이라는 원소는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3이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그럼 짝대기가 되는 거야. 기호 표시가, 예? 됐어요? 네, 어떤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3지차. 예, 이른바 얘를 3지창이라고 표시해. 3지창. 그 다음, 기포함 기호가 2지창도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거야. 3지창 기호가 있고 2지창 기호가 있어요. 형님. 자, 표시해줄게. 2지창과 3지창의 기호 표시 차이를 알려줄게요. 봐봐요. 포함 기호. 3지창이라는 게 있고 2지창이라는 게 있어. 자, 쓰임새가 다른데 어떻게 쓰임새가 다르냐면은 3지창을 쓸 때는 있잖아요. 2지창을 쓸 때랑 무슨 차이인지 보여주냐면은 3지창을 쓰면은 왼쪽이 원소야. 왼쪽이 원소예요. 원소. 자, 2지창을 썼다는 얘기는 왼쪽이 집합이어야 돼요. 자, 기호가 이렇게 표현돼요. 아, 시오 옛날에 배웠지? 그치, 배웠었지? 생소하지 않겠구나, 그치? 3지창을 쓸 때는 왼쪽이 원소, 2지창을 쓸 때는 왼쪽이 집합. 그래서 포함 기호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쓰여져 있지 않은지를 보고 싶으면 이 기호부터 먼저 보시는 거야. 기호를 보고 왼쪽이 얘는 원소여야 되고 얘는 왼쪽이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 그럼 오른쪽은 무조건 뭐야? 그냥 집합이야. 오른쪽은 집합이어야 돼. 이건 같아. 오른쪽은 집합이어야 돼. 자,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 지금 A 집합에는 원소를 그냥 1, 2, 4, 3개만 썼는데, 그치? 집합 자체가 원소일 수도 있어. 자, 선생님이 그래서 A 집합을 이렇게 놔볼게요. 자, B 집합을 해볼까요? 네, B 집합을 해볼게요. 거기 원소 1이 있어요. 자, 원소 2가 있어요. 원소 1, 2로 이루어진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중괄호로 닫아요. 됐니? 그럼 이 집합에는 원소가 총 몇 개니? 1, 2, 집합 1, 2. 집합 1, 2도 원소가 될 수 있어. 알겠니? 그러면 원소가 3개야. 자, 참고로 옆에다 써줄게.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요, 집합 기호 앞에다가 넘버링을 붙이는 거야. 넘버링 할 때 약자가 뭐죠? N이죠, N. 그래,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원소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B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 개수가 몇 개야? 3개죠? 이 뜻이야. 뭔 말인지 아셨죠? 예.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구할 때는 앞에다 N자를 붙인다. 오케이? 예.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원소 1은 집합 B에 원소입니까? 맞죠? 30장 썼으면 왼쪽이 원소야. 그치? 자, 요번에는 집합 1, 2를 쓸게. 여기 30창을 쓸 때가 있어. 집합 1, 2를 쓸게. 여기가 2지창이 될 수가 있어. 됐니? 자, 포함 기호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보려면 반드시 기호를 먼저 보는 거야. 기호가 몇 지차? 3지차. 3지차. 그럼 왼쪽이 원소나 집합이야? 원소. 얘는 원소야. 얘는 원소야. 되니? 여기 몇 지차? 2지차. 2지차. 그럼 왼쪽이 뭐야? 집합. 얘는 집합이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집합 안에 있는 게 뭐야? 원소. 얘가 원소야.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 위에다 쓰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이 집합 안에 집합 1, 2로 되어 있는 원소가 있어 없어? 있지. 얘가 얘야 그러니까. 그치? 자 밑에 줄은 봐봐. 원소 1과 원소 2가 집합 B에 있으면 되죠. 원소 1, 여기서 말하는 1은 여기 있는 1이야? 왼쪽에 있는 1이야? 왼쪽. 왼쪽에 있는 1이야 그러니까. 그 말 아시겠어? 요 1은 요 1을 얘기하는 거야. 요 2도 요 2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럼 기호 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를 이렇게 표시하면요. 집합교 한 번 더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얘가 몇 지창이니? 2지창이지. 그럼 얘는 뭐니? 집합. 집합이야. 그럼 집합교 이 안에 있는 애 뭐야? 여기는 원소야. 아시겠어요? 요게 원소라고. 구분할 수 있게 생긴? 그러면 집합 1, 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있죠. 요게 요거야. 그럼 이건 다참이야. 아시겠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리? 예. 원소 개수가 할 때 안에다 뭐 붙인다고? N을 붙인다고요? 예. 자, 그런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있을 수 있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도 있지. 헛방이지. 공갈 방이야. 공갈 방. 알겠지? 그래서 걔를 따라해봐.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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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아예 없는 집합. 0개인 집합.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파이처럼 쓰는 거야. 파이. 이게 공집합이야. 되니? 그러면 공집합 가로 앞에 n 붙여봐. 이건 몇이? 0. 0이죠, 0.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걸 공집합이라 불러. 되니? 예. 자, 집합의 종류를 잠깐 써볼게요. 집합의 종류인데 어떤 기준을 나눠서 종류를 쓸 거냐면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풀게. 크게 보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정 있어가지고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일 수 있지. 그게 무한 집합이야.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 있지. 원소의 개수를. 그걸 유한 집합이라 불러. 자, 집합의 종류는 크게 개수로 따지면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이 있어.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얘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1, 2, 3 자연수를 다 쓰고 싶어. 자연수를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원소 앞에 세 개 다 쓰고 점점점을 찍으면 무한집합인 거야. 원소 세 개 쓰고. 알겠지? 자, 그럼 유한집합. 어? 공집합도 유한집합일까 아닐까? 맞아요. 맞죠. 유한집합이죠. 개수 셀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 유한집합인 거 어떤 거? 1, 2, 4 유한이잖아. 예를 들면 또 공집합 이런 거 다 유한집합이지. 그치? 개수 셀 수 있는 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표현 방식, 표현 방법. 카메라 켜져 있죠? 예. 표현 방법. 크게 아까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 있지? 콤마를 표시하면서. 그런 걸 원소 나열법.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 제일 많이 쓰는 거야. 그치?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거. 자, 두 번째, 따라해봐. 조건 제시법. 따라해봐.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자, 이거는 이제 틀이 이렇게 돼. 형식이. 조건 제시법은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 집합교를 딱 썼잖아요. 그치? 집합교를 닫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원소가 오고 발을 쓰는 거야. 이런 형식이지. 그럼 읽을 때 이거는 읽을 때 바라고 읽어. 바. 막대기. 알겠지? 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단 이란 뜻이야. 이 뜻이 뭐라고요? 단 이란 뜻이야. 자, 왼쪽에다 뭐를 쓰냐면은 원소를 넣어요. 원소. 이런 원소를 구해야 되는데 대신에 단 여기다 조건을 쓰는 거야. 그게 조건 제시법이야.
왼, 바 왼쪽이 뭐라고? 무조건 뭐라고? 원드야. 그럼 바 오른쪽이 뭐야? 조건이야. 그러면 만약에 A 집합 1, 2, 4를 썼잖아.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 있지. 그래서 보통 이때는 원서를 문자로 쓰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를 X, 바 이렇게 쓸게. 요 A 집합과 똑같은 집합이 되게 하려면은 X 집합은 일단 뭐의 약수의 모임이니? 4의 약수의 모임이지. 그럼 오른쪽에다 조건을 쓰는 거야. 이런 원서를 구하는데 대신에 단 X는 4의 약수 이렇게 쓰면은 얘는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만약에 B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B 집합이 자 2x-1바 이렇게 돼 있어. 됐니? 자, 그런데 요때 여기 들어가는 x는 4의 약수래. 이게 조건이야. 되셨어요? 그러면 B 집합을 원서 나열법으로 써봐. 4의 약수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야? 1이지. x는 1이 될 수 있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있죠? 2가 있죠. 2를 대입하면 3. 자, 4를 대입하면 7. 이게 원서 나열법이야. 이게 조건 제시법이야. 아시겠어요? 바 왼쪽이 무조건 뭐예요? 원서예요. 알겠죠? 오른쪽은 조건을 쓰는 방식이 조건 제시법이야. 자, 세 번째. 수학자, 자, 이 집합론을 정리한 사람 중에 벤이라는 사람이 있어. 벤. 영국 수학자일 거야, 아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로 표시하는 사람이야. 수학자 벤. 알겠니? 그 이름 사서 벤 다이어그램. 그러면 그래프로 표시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은, 가장 큰 세계가 우주죠? 유니버셜 셋. 그래서 전체 집합이 가장 큰 집합이야. 그래서 U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치? 예. 선생님분들 7파에서 쓸 때 이게 너무 귀찮아서요. 그냥 이렇게 쓸게. U 집합 그냥 이렇게 쓸게. 알겠지? 이게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안에 어떤 집합들이 들어가요? 직사각형 모양이나 원의 모양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집합 두 개, 집합 세 개까지 나오는데, 집합 두 개로 나올 때 보여줄게.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여기다 원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1이 있어, 2가 있어, 3이 있어, 4가 있어. 됐니? 그럼 A 집합의 원서가 뭐가 있니? 2하고 3이 있는 거야. B 집합의 원서가 뭐가 있니? 3하고 4가 있는 거야.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그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는 원소가 뭐뭐 들어가야 돼요? 1, 2, 3, 4를 다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좀 이따가 이제 합집합, 교집합 같은 거 설명할 거야. 이런 게 교집합이야. 교차하는 집합. 합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를 모아놓은 거야. 과자 봉지 안에 다 담아놓는 게 합집합이야. 그 합집합은 2, 3, 4야. 기억을 미리 써줄게. 합집합은 과자 봉지에 담아. 담아. 알겠니? 그러면은 A와 B 동그라미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는 거야. 이게 2, 3, 4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교차하는 지점이거든. 교차? 그래서 이 기호를 거꾸로 뒤지는데 교차하는 건 교집합이라 불러. 그래서 A교 B는 원소가 뭐밖에 없니? 3밖에 없지. 그치? 자, 따라해봐. 안일 여자 써가지고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여집합이 뭐냐? 안일 여자야. 안일 여자? 컴플리멘트리 셋. 그거 영어 약자야. 너무 어렵다. 자, A집합이 아닌 집합. 그럼 A집합이 아닌 게 원소가 뭐니? 4. 네. 전체 중에 A가 아닌 게? 1하고 4. 그래, 1하고 4야. 그게 A의 여집합이야. 그런 기호를 이제 배우는 거야. 알겠지? 되셔. 뭐야? 네. 손님 사랑해요. 네. 알겠죠? 네. 이렇게 표현한 방식들이 있다. 살짝 한번 찍어. 다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되게 재밌겠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예. 어렵지 않은데 귀찮을 것 같아요. 근데 도형 표현할 때보다는 좀 날 거예요.
자, 정석 이제 순서대로 해주는 거야. 네. 자, 지울게요. 자, 어디까지 설명을 다 해줬냐면은, 자, 20단원에, 자, 20단원하고 21단원 집합이거든? 근데 원래 한꺼번에 배우는 게 좋아. 근데 순서대로 좀 해주려고요, 선생님. 너들 혹시 어려울까봐. 유한집합, 무한집합 다 했고요. 앞에는 그냥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87쪽 봐봐. 자, 87쪽. 자, 이제 부분 집합 표현하는 방식, 혹은 개수 가는 방식에 대해 배울 건데, 자, 87쪽 봐봐. 87쪽 보세요. 아, 앞에 문제 몇 개 풀어줄까요? 보여줄까요? 아, 20-1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두 번째 문제 보면 이게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가 잘 못 알아듣거든? 자, 기본 문제 20-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A 연산 B라고 이걸. 이거 더하라는 뜻이 아니야. 자, 얘는 원서 X의 모임인데, 이 X의 모임이 뭐냐면은 A 더하기 B의 형태로 돼 있대. 근데 요 A 값은 집합 A에 있는 원서인가 봐. 그 다음 이 B란에는 집합 B에 있는 원서인가 봐. 그치? 자, 집합 A랑 집합 B가 있어요. 원서는 봐. 0, 1로 이루어진 집합이 A 집합이고, 집합 B는 1과 2로 이루어진 집합이 B 집합인가 봐. 그러면 이때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지은아, 0 아니면 1이야. 자, 여기서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1 아니면 2야. 알겠지? 됐지? 자, 그때 이 A, 이런 기호로 돼 있는 집합의 원서는 그 두 원서를 더하래. 조합해서 더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를 풀어보래요? 1번 A 연산 B를 풀어보래요. 그러면 A 집합 쪽에 원소 0과 1, 그 다음에 여기 B 집합 쪽에 원소 누구를 1과 2를 조합하면 되지. 그럼 두 원소를 더해봐봐. 더하면 1, 더하면 2, 더하면 2, 더하면 3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야 되냐? 1, 2, 3. 1, 2, 3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복되는 거는 두 번 안 적어요.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적는 거야. 됐니? 예. 요번에는 A 연산 A래요. 할 수 있겠죠? 그럼 A 집합 원소 또 누르면 되죠? A 집합 원소, A 집합 원소, 0과 1, 0과 1 놓고 다시 조합하면 되잖아. 그럼 원소를 더했으니까 0, 1, 1, 2잖아. 그럼 얘는 원소가 뭘로 이루어져? 0, 1, 2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B 연산. B 연산, A 연산 B야.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풀었잖아, 얘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쓰면 되지. 여기다가는 A 연산 B라는 원서를 쓰시고, 여기 B 집합의 원서를 써서 풀면 되는데, 여긴 1, 2, 3이 들어간 거고, B 집합에는 원소가 1, 2가 들어가니까, 조합해서 더하면 되죠. 그치? 그럼 더하면 2, 3, 4, 3, 4, 5니까. 그럼 여기 집합이 뭐가 들어가? 2, 3, 4, 5가 들어가면 결과한 거야. 그치? 여기 플란 얘기할, 원소끼리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87쪽 가볼게요. 부문 집합을 잠깐 설명해 줄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뭔가 표현이 돼 있다, 지금. 보니까. 자, 포함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 자, 여기서 이제 부문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야. A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소가 정석에 있는 걸로 해줄게. 1, 2, 3으로 돼 있고요. B 집합은 원소가 1, 2, 3, 4, 5로 돼 있어요. 이거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게. 자,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 쪽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A 집합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집합이 집합 쪽으로 포함되면 2지창 승이, 3지창 승이? 아, 2지창.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근데 집합 B는 집합 A에 속해요? 아니요. 안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집합 A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해돼요? 예. 그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B 집합을 원의 모양으로 쓰면
그치? a 집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a 집합의 원소가 1, 2, 3이니까 원소를 이렇게 쓰게 되면 1, 2, 3 제외한 나머지 4라는 원소랑 5라는 원소는 b 집합에만 있는 원소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되니? 그러면 이때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b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한다. 아, 밑에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정석에 있는 내용 가지고 토대로 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보여줄게. 88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면 이런 그림 있죠? 이거 별표 다섯 개죠? 요 그림 있죠? 이거, 이거. 다음 페이지 뭐 이거? 별표 다섯 개죠? 자, 뭐를 설명할 거냐면은, 문제에서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뜻은 뭐냐? 이거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야.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일부분만 들어가는 집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 B 안에 집합 A가 말 그대로 그냥 일부분만 들어가, 일부분만.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면 A 집합과 B 집합은 같을 수도 있지. 그치? 자, 봐봐. 집합 A가 1, 2가 있어. 집합 B가 1, 2가 있어. 그치? A는 B에 포함돼 안 돼. 되죠? B도 A에 포함돼 안 돼요. 서로 포함되죠? 그런 걸 상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포함되는 관계를 뭐라 불러? 상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등. 서로 포함되면 결국 상등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도 가능하지만 얘도 가능해요. 봐봐. 이 그림 봐봐.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잖아. 같은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야. 얘도 되거나 얘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을 해석해보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죠. 그런데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완전 상등까지는 아니지. 상등은 아니지. 그치? 이럴 때 이 집합 A를 물론 부분 집합이라고도 부르지만 집합 A는 상등까지 아닌 집합을 뭐라고 그러면 진짜 부분 집합인 거야. 그게 진 부분 집합이야. 따라해봐.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상등이 아닌 거야. 포함은 되는데 상등까지는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일부분만 들어가는 거야. 일부분만 들어가는 집합. 얘를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인데 대신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 부분 집합이야. 진짜 부분인 거야. 알겠지? 상등까지 포함되지 않는 거. 알겠지? 자, 얘는 아까 설명했어. A는 B에 포함되기도 하고 동시에 뭐야? 거꾸로 B도 A에 포함되지. 그러면 무슨 결론에 도달해? 상등이라는 얘기야. 집합 B와 집합 B와 집합 B는 원소의 개수도 같고 종류도 같아요. 이게 상등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집합 A가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랑 집합 B가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크기 차이로 봤을 때 당연히 이쪽이 작죠? 그죠?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도 돼야 안 돼요. 가능한 거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주의해야 돼. 원소의 개수가 어떨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요. 까먹지 마시고요.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소의 종류랑 같을 수도 있어. 오케이? 예. 자, 이거 문제 잘 나와. 네, 표시 해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 서로도인 관계가 있는데, 서로도 내용이 어디냐? 뒤에 있었니? 뒤에 있네요. 92쪽, 아, 이건 나중에 할게요. 네, 92쪽은 나중에 할게요. 자, 봐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한번 봐줄게. 자, 집합 내용 배울 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분 집합 개수가 한 거야. 요 보기 1번 별표죠? 보기 1번. 자, 집합이라는 내용은 우리 한국 교육과정에 언제 들어왔었냐면은 70년대 이전에는 집합을 배운 아버님들이 안 계셔. 집합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지금 미국 가면 집합을 언제 배우냐면은 미국은 대학교 때 배워. 우리나라 집합은 언제 배우기 시작했냐면은 중고등학생들이 70년대 이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석에도 없었고요. 그죠? 자, 부분 집합 개수가 확인할게. 정신 번쩍 차려, 여기. 자, 보기 1번이 얘기가 잘 나왔는데, 처음에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공집합은 어느 개수 몇 개야? 0개죠. 자, 이제 집합이 원소 하나짜리인 집합이 있어. 집합이 이제, 아이고, 여긴 A로 했니? 그래, A로 하자. 자, 원소 한 개짜리 집합 A가 있고요. 원소 두 개짜리 집합 AB가 있어. 원소 두 개짜리 할. 그럼 지워도 되겠죠? 자, 이제 원소 세 개짜리가 있어. 화면이 거기 삐뚤어졌냐? 경준아? 아, 경준아. 네. 자, 원소가 이제 세 개짜리가 있어. 이 주어지는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구할 거야. 부분 집합이란 말은 원소 개수가 4개짜리 집합인데 부분 집합이란 말은 그 4개 중에 1개짜리가 들어갈 수 있지. 원소 개수가 2개짜리가 들어갈 수 있지. 원소 개수가 3개짜리 들어갈 수 있지. 4개짜리는 4개짜리가 들어갈 수 있지. 왜냐면 상등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0개짜리인 건 공집합은 정의하기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다시 공집합은 뭐라고? 약속이야, 약속. 모든 집합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야.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의 정의야. 아, 성질을, 그러니까 성질 중에 하나야. 공집합이 갖고 있는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뭐야? 무조건 부분 집합이야.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주어져도 무조건 들어가. 그 정의야. 아니니? 그러니까 공집합을 구할 때는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0개인 것부터 세는 거야. 자, 이거 부분집합 먼저 구해볼게. 원소의 개수 0개인 거 뭐밖에 없니? 공집합밖에 없지. 그럼 얘는 두 부분집합이 1개야. 더 이상 셀 수가 없어. 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지. 그러면은 0개랑 1개인 것까지 셀 수 있지. 0개인 거랑 1개인 것까지 셀 수 있지. 그럼 얘는 0개인 게 공집합 하나지. 원소에서 하나짜리가 집합 1이지. 아, 집합 A지. 그래서 2개지. 얘는 원소의 수가 0개인데 1개가 되고 부분집합이 원소에서 하나 늘어났지? 그럼 2개가 되지. 규칙 찾아. 자, 이제 원소의 수가 2개가 나오면 원소의 수 0개인 건 공집합이야. 하나짜리인 건 집합 A와 집합 B야. 그치? 그럼 2개짜리인 건 집합 A이죠. 그죠? 그럼 총 부분 집합 몇 개가 돼요? 4개가 돼요. 원소가 또 하나 늘면 또 2배가 돼. 예. 예. 여기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원소 3개짜리야. 원소 3개짜리야. 예.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 그래, 얼굴 빨개져. 찍어. 아니, 저, 진짜 정수아. 어. 자, 원소 3개짜리면 0개인 것부터 시작해. 부분집합 구해. 공집합. 원소 1개짜리. 집합 A. 집합 B. 집합 C. 그치? 원소 2개짜리는? 집합 AB. 집합 AC. 집합 BC. 원소 3개짜리는? 얘는 세 개짜리 나올 수 있지. 그럼 뭐야? ABC. 그렇지. 그럼 총 몇 개가 되냐? 총 몇 개예요? 6개. 예? 집합이 총 몇 개예요?
아, 여덟 개네. 그래. 제 숫자는 잘 못 쓰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씩 늘 때마다 몇 배인 관계가 돼? 두 배인 관계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연결한 얘기는 이 0승계죠. 지수가 0이면 1이야. 자, 얘는 2의 1승계죠. 얘는 2의 2승계죠. 얘는 2의 3승계죠. 그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주어지면 그 집합의 구분 집합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집합 A가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P개야. 그치? 그럼 A의 개수는 몇 개야? 집합 A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야? 부분 집합 몇 개야? 아, 집합 A의 부분 집합 몇 개? 부분 집합 개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공식 만들어. 2의 P의 제곱. 되셨어요? 원소의 개수 3개일 때 3승 붙이면 되잖아. 원소의 개수 2개면 지수에다 2승 붙이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찍어. 자, 보기 2번 한 번만 더 풀어볼게. 자, 집합 A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해볼게. 원소가 공집합도 원소죠. 공집합도 원소죠. 자, 집합 1이 있어요. 자, 원소 몇 개로 되어있니? 두 개. 두 개로 되어있지? 그럼 부분집합 몇 개 나올까? 두 개. 부분집합 2에 몇 승으로 나올까? 아, 2에 2승. 네 개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원소에 대해서 0개인 것부터 세봐. 무슨 집합부터? 공집합은 무조건 구하는 거야. 그 공집합이 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원소에서 한 개짜리 집합. 얘가 원소 하나짜리지. 그럼 공집합에 집합표 쓰면 되죠? 자, 이게 원소죠? 자, 집합 1이 원소로 있는 집합을 쓰시면 되는 거지. 그치? 원소 두 개짜리는. 여기 두 개 붙이면 되는 거지. 두 원소 갖다 집어넣고 밖에다가 중괄호 쓰면 되잖아. 되니? 그럼 집합이 총 몇 개?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네 개. 야, 이거 도형보다 어렵니?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기호를 쓸게. 한에 3지창 2장 쓸게. 공집합 3지창 A랑 공집합 2지창 A랑 공집합 집합 기호에 있는 3지창 A랑 공집합의 집합표에 있는 2차항 A 중에 맞는 게 몇 번이냐? 자, 몇 지창? 2지창. 얘는 원소니? 네. 얘는 원소로 있니, 없니? 있죠. 있지, 맞죠? 이거 몇 지창? 2지창. 그럼 얘는 뭐야? 집합. 집합이죠? 그치? 이 공집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공집합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참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요 공집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 얘 몇 지차? 3지차. 그럼 얘는 원소니? 예. 요게 원소로 있니? 어? 아니요. 이거 없죠? 집합표가 밖에 이게 없잖아. 그럼 틀렸지. 이거 몇 지차? 2지차. 그럼 얘는 집합이지? 네. 그럼 안쪽에 있는 애는? 원소. 원소지? 얘는 원소로 있니? 네. 예, 맞는 거야. 이해하시고 있어요? 네. 예. 부분 집합 개수가 하는 거 공식 배웠니? 네. 자, 내 동기부터 들어갈게. 자, 한번 찍어. 찍을게. 자, 응용평 할게요, 응용평.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자, 응용이야. 니네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나중에 못 풀어.
개념을 잡아줄게. 개념을. 자, 예를 들어 집합 A가 원소 1, 2, 3으로 이루어져서 원소에서 너무 많으면 어려우니까 3개만 놓고 풀게. 3개만. 그랬더니 1번 문제가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구하래. 그 개수를 구해보래.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해보래. 어렵지 않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8개면 자, 이제 푸는 원리 알려줄게. 원소 1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야. 포함한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1을 지울 거야. 자, 그걸 잘 들어. 포함한다고 했지만 1을 제외해. 이 남는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해. 남는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 구해. 자, 부분 집합 들어가죠. 집합 2가 있죠. 설명 한 번이야. 집합 3이 있죠. 집합 2, 4이 있죠. 1을 제외하고 남는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 구했지. 그치? 거기다가 1을 포함시켜. 그럼 이 집합이 집합 1이 되지. 그럼 여기 집합이 집합 1, 2가 되지. 얘가 집합 1, 3이 되지. 얘가 집합 1, 2, 3이 되지. 그치? 그 개수가 같죠. 제외해놓고 남는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해놓고 마지막에 1을 포함시켜도 우리가 구할 정답에 맞는 거야. 아니니? 포함시키든 포함시키지 않든 해당되는 원소를 제외하고 남는 원소 가지고 구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자 전체가 2의 몇 승이었는데 2의 3승이었는데 1을 제외해 놓잖아. 1을 제외하지 그 개수가 같죠. 언제쌤? 예. 자, 요번에는 두 번째. 반드시 요번에는 원소 1을 포함하면 안 돼. 원소 1을 포함하면 안 된대. 얘는 포함하면 안 되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똑같죠, 풀이가. 아니, 얘는 원소 1을 포함하면 안 된다며. 그럼 1을 제외해놓고 풀면 되지, 뭘. 1을 똑같이 제외해놓고 풀면 되잖아. 그럼 얘네를 가지고 풀면 되지, 뭘. 그죠? 그럼 얘네를 가지고 푸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얘야. 그게 바로 공집합, 집합 2, 집합 3, 집합 2, 3이야. 개수가 그러니까 같게 나와. 그지? 공식이 뭐라고요? 원래는 3개가 있었는데, 부분 집합은 2의 3승이었는데, 1을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어떤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해당되는 원소를 지우고 남는 원소가 좋죠. 풀이 방식이 똑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다르지. 결과는 다르지.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 개수는 똑같지. 그죠? 자, 3번. 원소. 이건 너희들 정의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볼게. 적어도 자 이거는 원소에서 너무 적어서 자 3번은 B집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6, 7이야. 되니? 더 듣게 3번 원소 1과 2는 포함해야 돼. 그런데 원소 3은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런 집합이 몇 개일까?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해당되는 원소를 어떻게 해라? 지워라. 뭔 말인지 알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해당되는 원소를 지워라. 되니? 남는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게 몇 수예요? 원래는 7수였는데 원소 3개를 뺐죠? 원소 3개를 뺐죠? 이해 되셨어요? 그럼 2의 4승계로 나온다는 뜻이야. 자, 잘 들어봐. 그럼 이 원소들 가지고 부분식합을 다 구해. 16개를 다 구해. 거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끝이야. 얘는 집어넣으면 안 되지. 거기다가 1,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아니, 이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집합 개수가 똑같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해당되는 원소를 다 지우고 푸는 거야. 예. 자, 이거 풀어보자. 자, 적어도, 원소, 이거 많이 배웠잖아. 적어도 멘트 들어가면 어떻게 풀어야 했어? 전체에서 빼라 그랬지. 적어도 원소 1, 2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적어도 원소 1, 2를 포함한다는 얘기 뭐냐면, 적어도는 무슨 말이야? 최소한이야. 최소값이야. 최소한이라고 해석해야 돼. 최소한 원소 1, 2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둘 다 가져야 돼? 그게 아니야. 둘 중에 최소한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은 갖고 있고 2도 갖고 있어도 되고, 1은 갖고 있지 않고 2도 갖고 있, 아, 2는 갖고 있고, 그죠? 1은 갖고 있는데 2는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야. 이게 적어도야. 그러면은 1과 2를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것만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적어도란 말은 주어진 원소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이란 얘기야. 자, 최소한 뭐라고? 최소한 한 개는이란 뜻이야. 알겠지?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알겠죠? 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푼다? 전체 개수에서 빼라는 얘기지. 전체 부분집합 몇 개인데? 2에 7승계죠? 그죠? 그런데 1, 2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건, 1, 2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건 2에 5승이죠. 되셨어요? 요 경우만 빼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얘는 얼마? 128. 128에서 30. 32를 빼서 푼 거야. 그럼 몇이냐? 96. 96이냐? 94 아니냐? 아, 96이구나. 예. 네. 이렇게. 까리? 자, 찍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해당되는 원소를 어떻게 해라? 제외하고 남는 원소 가지고 해라. 근데 개수는 같게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집합의 종류는 다르게 나오는 거야. 지은아? 예. 다 했어. 자. 자, 92쪽 볼래? 92쪽 보면 밑줄에 서로소라는 말 나오지. 서로소라는 거 우리 많이 배웠었지, 사실은. 대수에서 말하는 서로소인 관계는 뭐를 서로소라 불러?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를 서로소라 부르죠? 집합에서 하는 서로소가 뭐냐면은 교차하는 게 없을 때를 서로소라 불러. 교차하는 원소가 전혀 없을 때를 서로소라 불러. 자, 먼저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요. 집합의 종류 이거 써줄게요. 아, 집합 배수파 이거 좀 그림이 드럽게 나왔어요. 얘가 집합 정석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자, 이거 쌤이 자, 이거 집합, 대표적인 집합 네 개를 정리해 줄게. 4가지를 보여줄게요. 자, 크게 합집합, 그다음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고 있는데 여기 여집합 먼저네. 자, 집합 종류 네 종류를 그림 그려가면서 해줄게. 첫 번째 뭐라고요?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과자 봉지에 전부 다 담는 그림 있지? 그게 합집합이야. 자, 두 번째는 교집합.
교차하는 집합을 따져주는 문제 있었지. 그런 그림이 있었죠? 교차하는 집합. 얘는 여집합 소재를 해줄게요. 자, 여집합. 아닐 여자 쓰는 거야. 그 집합이 아닌 집합. 자, 네 번째는 차집합. 앞에서 뒤를 빼는 거. 집합에는 그래서 뺄셈이 없어요. 잘 들어. 자, 집합의 유일한 뺄셈은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만이야.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만 뺄셈이 돼. 원소의 개수만 뺄셈을 할 수가 있어. 집합에는 뺄셈이 없어요. 알겠죠? 집합 자체는 뺄셈이 없어요. 뺄셈이 없어요. 원소의 개수 구할 때만 뺄셈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까 위에 얘기했던 이게 차집합인데요. 자, 집합 A랑 집합 B를 뺄셈 하라는 뜻이 아니야. 얘는 차집합 정의할. 예, 이거는 뺄셈이라는 얘기야. 이건 뺄셈 하라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뺄셈 하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뺄셈 하라는 뜻이야. 이거 원소의 개수를 빼라는 얘기니까. 자, 그림을 먼저 보여줄게요. 차집합은 순수한 집합 구하세요. 내 머리 결석하면 안 돼. 자,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합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이렇게 있죠? 그죠? 얘는 교차하는 거죠? 여집합은 유니버셜 셋을 그려야 돼요. 기준이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차집합은, 자, 이것도, 아, 그림 두 개만 보여줄까? 그림을 보여줄게. 자, 합집합은 뭐냐면은 봉지 안에 전부 다 담는 거야. 그러면 합집합은 이 원 안에 있기만 하면 합집합이야. 이 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영역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 그 합집합 정의야. 적어도 영역 어느 군데에 들어가도, 어느 영역에 들어가도 되는데 적어도 한 군데 들어가야 돼. 적어도. 그래서 A집합에 들어가거나 또는 B집합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서 또는이야. 정의가 이렇게 돼. 봐봐. A합 B라고 읽어. 간단하게. A합 B라고 읽으면 참 빨리 읽을 수 있죠. 원래 정식용어는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이야. 너무 길죠? 그래서 편의상 A합 B라고 읽어. 봐라. A합 B라고 읽어. 거의 다 끝났어. 자, 원소 X를 모아놓을 거야. 그런데 얘는 집합 A에 들어가고 집합 B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덜, 적어도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접속사가 얘만 유일하게 또는의 접속사가 들어가. X라는 원소는 A에 들어가죠. X라는 원소는 B에 들어가죠. 그런데 동시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적어도 한 군데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접속사가 또는이라고. 얘만 또는이야. 당연히? 그래서 얘만 적어둬야. 자, 교집합은 유일하게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접속사를 그림으로 쓰는 거야. 지금 접속사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다. 그래서 얘는 읽을 때 A, 교, B라고 읽어. 그니? 그래서 얘는 원소 X를 모아놓는데 그 원소 X가 A에도 들어가 있고야. 그리고야. 동시야. 그러니까 동시에. 그 다음에 X는 B라는 집합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그리고야. 달라. 달라. 얘는 동시에. 얘는 동시에 성립하는 거. 자, 다른 용어야. 자, 여집합은 뭐라 그랬죠, 아까? 그게 아닌 집합이라 그랬죠? 그럼 선생님이 얘를 A의 여집합이라고 저희 내려볼게. A의 여집합은 그러면 기호가 어디 있어야 되냐? B금이? 여기 있어야지. A가 아닌 집합 쪽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집합 X라는 원소는 전체에든 들어가 있지. 하지만 A 집합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기호를 쓰는 거야. 원소 X는, 봐봐. 전체 집합엔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동시에 어디엔 들어가 있지 못해. A 집합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게 정의야. 자, 차집합은 B차 A를 쓸 수 있고 A차 B를 쓸 수가 있어. 근데 A차 B를 쓸게요. 읽을 때 A차 B야. 집합에는 뺄셈이 없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B금이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덥냐?
어, 덥다 되는. 어, 더워. 자, A차 B를 쓸게요. 그러면 순수하게 A 집합이 갖고 있는 요 집합에서 B를 빼는 거야. 그럼 남는 게 어디야? 순수한 A야, 그러니까. 순수한 A. 순수한 A들만 구하는 거였다. 오염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알겠지? 오염되어 있지 않은 거. 예, 그게 순수한 A야. 그게 A차 B야.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는 당연히 A 집합이 들어가지. 여기 있는 원소는 어디 못 들어가? B 안에 못 들어가. 그게 H차 B와 B는 정의야. 그래서 원소가 X와 X가 H집합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동시에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 B에는 들어가면 안 돼. B집합에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차집합 정의야.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집합 네 가지를 불러줬어. 그래서 또는의 반대말이 그래서 그리고야. 이게 명제 시간에 나와. 이게 반대말이야, 반대말. 자, 즉 3집합의 반대를 9집합으로 보는 거야. 이게 서로 반대 개념이야. 3집합의 반대 개념이 9집합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고, 또는의 반대 개념이 그립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얘는 적어도 한 건데, 얘는 동시입니다. 자, 사진 한번 찍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추가 설명한 것 중에 서로도 얘기했죠? 90화 먼저 설명해주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 92페이지인가 서로서 왜 아이고 경준이 졸려. 서로 음매 대수에서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명을 서로서라고 부르는데 집합에서는 이런 거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서이려면 교차하는 게 없는 거 서로 떨어져 있는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이 떨어져 있어. 자, 이런 관계. 이런 걸 서로 소라고 부르는 거야. 교차하는 게 없을 때. 선생님, 교차하는 게 없으면 당연히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서로도 아니에요? 이건 서로도 아닌데요? 교차하는 게 있잖아요. 잘 들어봐. A 집합과 B 집합이 만약에 공유하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있죠. 그럴 때 무조건 겹치게 그린다. 왜 그럴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서로 소야. 공유하는 게 없잖아. 그럼 서로 소라고. 그러니까 원소가 서로 공유하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도 겹치게 그리면 돼. 겹치게 그려서 나중에 교차하는 부분이 없게끔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무조건 어? 두 개가 교차하는 게 원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니까 떨어지게 그려? 그럼 이건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런데 겹치게 그릴 때라도 원소가 겹치는 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게 서로 소의 관계야. 여기 원소가 3이 있어야지 교차하는 게 있는 거잖아. 원소가 없잖아. 그치? 이런 게 서로 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셨어요? 오늘은 진짜 숙제를 못 내겠다. 개념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20단원 문제를 풀려면 너네 21단원 내용을 미리 배워야 돼. 네, 그레인지 앞에 있는 집합 내용이 쉽게 풀려요. 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오늘은 집합 숙제는 안 줄게요. 내일 모레 집합을 21단원까지 다 끝낼 거야. 내일 모레 와서 20단원, 21단원 숙제를 동시에 줄 거야. 그게 훨씬 나아요. 네. 어설프게 배우고 숙제하느니 내일 졸려, 그치? 어설프게 배워서 푸느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봐. 두 단원이 아마 따로따로 돼 있어. 지금 이렇게 해서 쳐봤어. RPM이 아 이제 너네 수학 RPM 갖고 다녀야 되구나. 아 한수죠. 네 수학 RPM 이게 따로따로 돼 있어. 20단원 21단원 따로따로 돼 있어. 자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럼 그래. 알 r p